사람들은 나를 숫자냐고 불러. 난 세상 모든 걸 수치로 싶어. 수지 시장 주의의 캐리어 우먼의 스쿠차와 요노나카 全てを 수지로 판단する 대백기 조시. 넌 어떻게 매번 오겠다는 시간에 분수까지 어기는 법이 없냐? 14분 뒤에 일어날 거야. そして堂々として魅力的なスクちゃんに押し寄せる個性豊かな男たち。 하지 말라고 이 더러운 유부남아! 제 이름은 계숙자, 프로젝트 디렉터. 제가 원하는 건 스코어, 실적입니다. 누가 보낸 거죠? ある日一方的に送られてきた愛ある花束。 야 계숙자, 너 언제까지 숫자녀 소리 들으면서 살래? 偶然にも それと同時に スクちゃんに歩み寄る男たち。 잠깐만, 나 누나한테 진지하게 할 말 있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저는 연상이 더 좋던데, 뭔가 더 성숙해 보이고. 네 성격 다 받아주고, 나만큼 만만한 남자가 또 있을 것 같아. 보고 싶었어 누나. 아니? 완벽한 데이터와 루틴이 食い違い始める 스크ちゃん. 오늘은 제 귀국 파티이기도 하니까 제가 따르겠습니다. 까치까치니 꼬리ついた 心に 변화가. 실패를 知らない 대백기 조시의 계속 불가능한 恋의 行方は. 숙자 언니 동생 말이야, 동준 오빠? 근데 그게 언니가 숫자 35 싫어하는 거랑 관련 있는 거야? 33, 34, 35. 자 이제 찾는다. 찾아야 돼. 찾아야 돼. 별일 없어 개숙자, 정신 놓지 마. 누나 있지. 앞으로는 내가 누나 동생 해줄게. 나도 준이잖아. 해. 준이. 준아. 해준이. 이해준. 26년을 했어, 누나 동생 준이. 넌 뭔데? 왜 갑자기 5년 만에 나타나서 일하는 건데 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약 먹었냐?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에 그렇게 예쁜 때가 없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 숙자야. 존 헤빈, 앙우영, 박존복. 고인이 부키오나 캐리어 우먼의 동신대 러브 코미디. 로망스와 계속 불능. 수지 女ケスクチャ。